스쳅니다. 1, 2, 3, 2, 3. 창문이 열리고 기지개를 켜고 라디오를 켜고 큰 아픔을 하고 아.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마담 꾸꾸가 적재쌤을 반겨주셨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되게 잘 지내셨죠? 아니 어쩌면 그렇게 연락이 없어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바쁘길래? 아 죄송합니다. 되게 그렇게 바쁘진 않았지만. 아니 요즘에 네. 이제 공연이 진짜 워낙 많더라고요. 보니까. 아, 네 이제 좀 거리두기도 좀 완화가 되고 그래서 조금씩 페스티벌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적재쌤 찾는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아, 어쨌든 아 이렇게 좀. 한 달음에 달려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아유, 제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아니 유발쌤도 그렇고 왜 이렇게 갈수록 더 잘 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다 아침창 덕분이 아닌가. 아니 근데 적재쌤은 책 안 내요? 책이요? 예.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요 선생님. 아 적재쌤 책 내자는 데 많을 것 같아요. 예. 한 번도 네. 아니 전번에 네. 방송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예. 이런저런 얘기가 네. 자기 안에 쌓이지 않아요? 이렇게 그렇죠. 누구 네. 얘기를 듣다 보면은 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적재쌤이 워낙 가사도 막 멋지게 쓰고 하니까 챙땡실 만한데 이제 적재쌤은 소설 같은 거 써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아 뭐 생각은 있지만 아직은 뭐랄까 그냥 그 가사에 쓰는 정도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 같아서 책까지는 제가 최근에 쓴 곡도 있어요? 최근에 열심히 쓰고 있죠. 열심히요? 예. 별 보러 가자 뒤에도 곡을 썼어요? 그럼요. 많이 썼어요. 별. 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랜만에 아침차 오면서 네. 생각을 해봤는데. 그 별 보러 가자 그 앨범을 할 때가 제가 튕기는 남자 하던 때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와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구나 생각하면서 오늘 SBS 출근했습니다. 아니 그래 그래서 예. 별 보러 가자로 완전 별 볼 일 있는 사람 돼갖고. 아 그러니까요. 아 근데 아까 네. 들은 건 뭐예요? 손을 잡는다거나 같이 걷는다거나 별 보러 갔다 와서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네 최근의 얘기입니다. 이거요? 예. 아 같이 갔다 온 거예요? 네. 별 보러 가자 그래서 갔더니 손을 잡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 그랬나 봐요. 아니 본인이 썼으면은 그런가 네. 보다니. 아. 그 노래는 이제 그 다른 어떤 프로젝트로 발표된 노래라 제가 네. 쓴 노래는 아니에요. 그 손을 잡는다거나 같이 걷는다거나는 네. 그 도코라는 또 아주 멋진 작곡가의 곡에 제가 가창만 한. 아 이게 손을 잡는다거나. 네. 아 이거 네. 그러니까. 네. 아 그러니까 말을 더듬었구나. 아 이해가 네. 갔어요. 네네네. 아 이게 연작이 아니구나. 예, 관련은 없지만 네 그 도코라는 멋진 작곡가 분께서 저에게 맞는 이미지에 또 그런 곡을 써주셔가지고. 그 작곡가가 네. 별 보러 가자를 들은 거죠. 그렇죠. 이게 시즌 2가 필요하다. 아. 그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랬나 봐요. 그런 생각도 뭐 분명히 했을 테고. 네. 그리고 또 워낙 또 곡을 잘 쓰고 여러 방면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작곡가셔가지고. 네. 아니 그러면 저기 적재 네. 쌤이 예. 직접 만드신 그 후속곡은 없어요? 후속곡은 없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정말 별을 많이 보러 다녔고 지금은 이제 너무 멀리 가면 네 너무 멀기도 하고 뭐 허리도 좀 아프고
이제 오래 운전하는 거 싫어요? 아 맞아요. 그게 좀 바뀌었네요. 요새도 예. 밤에 벌떡 일어나서 네. 인천공항 가고 그러지 않아요? 아 그게 이제 한참 됐네요, 선생님. 아 요새 그러면 뭐 하고 때는. 살았어요? 요새요. 요새는 누워 있는 게 좋더라고요. 요새 뭐 그 소파에도 누워 있기도 하고 침대에도 누워 있고. 아니 2년 새. 예. 아니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람이? 아 사람은 비슷한데요. 네. 이게 이제 뭐랄까요? 그러게요. 몸이 안 따라줘요? 아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이제 운동을 좀 시작을 했어요. 아오. 네, 좀 너무 누워만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운동할 때는 운동 딱 열심히 하고 그리고 끝나면 다시 누워 있고. 오. 네. 아니 근데 여기 오른쪽 팔 근육을 내가 유심히 보니까 아. 요새 굉장히 그 PT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네 혼자서도 잘하고 있고요. 오, 이거 한번 하면은 저기 덤벨이나 아령 그런 거 몇 예. 킬로그램 짜리로 해요? 아 그게 이제 뭐 그 누워서 드는 거냐 네. 뭐 팔로만 드는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아니 팔로만 드는 거예요. 전 누워서 아 예. 팔로만 드는 거요. 예. 팔로만 드는 거 그 애석하게도 저희 PT 선생님께서는 예. 그 무게보다는 자세 위주로 자세 예. 네. 자세 위주로 1kg짜리 아니 1kg는 아니고요 선생님. 1kg 새끼 손가락으로 드는 아 그럼요 1kg는 아 너무 예. 그렇고요. 아 잠시만요 생각을 좀 제가 한 20kg 드나요? 두 손 해가지고 양손 합해서? 네, 합해서요. 뭐? 근데 이게 개수가 많아지면요, 선생님. 예. 이게 20kg가 생각보다 가벼운 무게라고 또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요 무겁죠. 20kg면 얼마예요? 네. 아 하지만 이게 또 약간의 그 시간과 네. 개수가 좀 더해져 가면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오. 네, 그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내가 왜 이렇게 시시콜콜 물어봤냐면요. 네. 진짜 열심히 하나 안 하나를 아, 네. 알려고 했는데 네.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직 식스팩은 힘들죠? 아, 식스팩은 아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요 그거 2년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아, 진짜요? 안 돼요. 아, 이게 2년에도 안 돼요. 식스팩이 나오려면 예. 체지방이 엄청나게 줄어야 되더라고요. 그거는 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뭐랄까 행복한 삶이 아닐 것 같아가지고. 아 우리 또 적재 쌤이 또 먹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유, 너무 좋아하죠. 어우. 네. 근데 뭐든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보약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요 네. 여름엔요 아무래도 네. 식중독 같은 거요 네. 속탈나는 거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아. 여기저기 공연 다니고 그러면요 네. 음식 잘 챙겨 드세요. 아 그럼요. 아 또 먹는 얘기하니까 예전에 선생님이 사주셨던 소고기가 또 생각이 나네요. 정말 맛있었는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적재 쌤이요 기억력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이게 먹을 거라서 더 기억이 나는 걸까요? 아니 오늘 뭐 노래로 나온 거 아닌가. 아 맞습니다. 1937님 네. 적재씨 멀리 유학 갔다가 본가로 돌아온 오빠 느낌이에요. 그동안 잘 지냈는지 이것저것 묻고 싶은 여동생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저도 그냥 뭐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아 저도요. 네. 김미혜님 적재님 오늘은 재원 쌤이라고 불러볼게요. 아침장에서 정말 오랜만이에요. 물론 그동안 활동하는 거 쭉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이고. 아침장에 나와주시니까 이 생각이 나고 너무너무 반가워요. 아유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그게 그 네. 쌤 할 때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뭐 꽃다방도 나오고 뭐 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들러도 보고 그런 네. 거 아닌가. 근데 뭐 두문불출이에요. 아 그래도 전화 걸어서 이제 나온다니까 진짜 다행이긴 한데 아유 저희도 네. 아침장이 항상 열려 있는 거 알죠? 아 그럼요. 아 근데 이게 여기 비밀번호도 다 아시잖아요. 네. 아 또 오랜만에 또 와서 아까 밖에서도 한참 구경을 했는데
아 근데 너무 이게 선생님을 바로 앞에 이렇게 뵙고 뵙는 건 참 좋은데 네. 아 이게 너무 두꺼운 유리를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가지고 네. 아 요새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요새 이게... 다시 또 코로나가 급증이 네, 맞아요. 그래갖고 네. 그 여기 한 방에 치웠던 것도 다시 다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사실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또 네. 건강을 위해서는 네. 또 네. 맞아요. 조심하시는 게 좋죠. 예. 3028님 적재 씨 찐팬인 고3 딸이 오늘 아침 일찍 독서실 원래 독서실 가서 공부한다고 했는데 적재 씨 나온단 말에 독서실은 뒷전이고 지금 보라 일렬 입성입니다. 네. 아이고 이민희님 적재님 보려고 SBS 회원 가입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싹 청취자들이요. 엄청 문들었어요. 이게 처음 SBS에 가입하시면 새싹 네. 표시가 뜨거든요. 아~ 이렇게 야. 그래서 새싹이라고 표현하셨구나. 예, 예, 예. 네. 봄볼이 올라오듯이 아~ 새싹이 엄청나요 지금. 와. 굉장히 귀엽겠는데요. 저도 보고 싶은데요. 근데 오늘 노래 하실 거예요? 노래 하죠. 예. 어 그럼 해보죠 뭐. 그럴까요? 뭐 하실 건데요? 아 원래는 사실 그. 이제 선곡을 좀 해달라고 작가님께서 예. 말씀하셔서 곡을 골랐다가 예. 아까 잠깐 리허설 해보고 아 예. 이게 제가 그래도 적재쌤으로 꽤 아침창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느낌이 아침창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곡을 바꿨습니다. 아마 이 곡은 좋아하시지 않을까. 오. 네. 그러면 뭐 제목도 안 물어보고 그냥 전개 듣겠습니다. 네. 일단 네. 너무 큰데? 잠시만요. 네. This is why I always wonder. I'm a pond full of regrets. I always try to not remember rather than forget. This is why I always whisper when vagabonds are passing by. I tend to keep myself away from their goodbyes. Tide will rise and fall along the bay. And I'm not going anywhere. I'm not going anywhere. People come and go and walk away. But I'm not going anywhere. I'm not going anywhere. This is why I always whisper. I'm a river with a spill. I like to hear but not to listen. I like to say but not to tell. This is why I always wonder. There's nothing new under the sun. I won't go anywhere, so give my love to everyone. Tide will rise and fall along the bay. And I'm not going anywhere. I'm not going anywhere. People come and go and walk away. But I'm not going anywhere. I'm not going anywhere. Tide will rise and fall along the bay. And I'm not going anywhere. I'm not going anywhere. They come and go and walk away. But I'm not going.
come and go and walk away. But I'm not going anywhere. I'm not going anywhere. Wow. 감사합니다. Not going anywhere. 캐런 앤의 노래를 오늘 적재쌤이 다시 불러드렸는데요. 아, 제가 아주 좋은 걸 지금 깨달았어요. 오. 추억이 있는 이유를 알았어요. 오. 추억이 있는 한 시간은 이렇게 강물처럼 네.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추억을 중심으로 시간이라는 게 맴도는구나. 어디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니고 맴돌고 있구나. 갔던 시간이 되돌아오는구나. 추억을 찾아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멋지신데요, 선생님. 캐런 앤의 노래 Not Going Anywhere를 적재 쌤이 예전에 한번 불렀거든요. 아, 예. 네.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네. 시간으로 다시 가는 느낌이 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박희수님, 오늘 혼자 출근해서 우울했는데 볼륨 크게 틀고 적재쌤 노래 들으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4620님, 남자친구 없이 지낸 지 오래됐는데 적재님 노래 눈 감고 들으며 이 남자는 내 남자다 상상하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조민지님, 방 청소, 화장실 청소도 하고 심지어 오후 출근인데 그냥 넋놓고 듣고 있어요. 에이 몰라. 신윤정님, 유정님, 공원에 나와 듣고 있습니다. 적재님 노래 시작하니까 햇살이 쫙 비추네요. 갑자기 바람도 불고 여기가 지상 낙원입니다. 아이고. 지금 8월 다음 주 좀 있네요. 뮤직 플로우 페스티벌 부평 아트센터에서 있고 또 9월 17일 18일은 러브솜 연세대학교 노천극장. 이거 저기 적재쌤 이거 단독 네. 공연 아니에요? 아, 단독 공연은 아니고요. 아마 다른 아티스트 분들도 나오는 페스티벌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런 식이에요? 네. 17, 18일 다 나갑니까? 아니요. 아, 하루? 네. 하여간 그리고 9월 네. 25일도 발라드 페스티벌 발라당 2022에 예. 춘천에서 공연이 네. 자, 오늘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 벌써 또 시간이 없어요? 아하. 오늘 못 다한 노래는 다음에 다시 나와서 하기로. 아, 그럼요. 네. 네.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예. 개인주의 흐르고 있습니다. 네. 적재쌤 반가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셔요. 네. 네. 건강하세요. 그 정도 거리면 에러.